자, 7단원 명사 파트 지나고 형용사 부사입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우리 구분하면서 할 건데요. 엄마야? 화면이 왜 안 나오지? 아, 이걸 안 바꿔놨구나. 네, 케이블 전환을 안 했네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형용사라면 부사형은 어떻게 되는지, 또 뭐 부사라면 형용사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보면은 뭐 late나 early, hard처럼 형용사 부사 조심해야 될 녀석들도 있죠. 뭐 kind, kindly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알아두면서, 그리고 파생어로서 명사형이나 동사형 같은 것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Amazing! 놀라운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품사는 형용사일 거고요. 부사 형태는 그렇죠. Amazingly 하면 부사형이 되겠다. 그리고 Amazingly의 뜻은 놀랍게도겠고요. 파생어로서 동사형 아실 것 같은데요. 동사 형태는 그렇죠. Amaze겠고요. Amaze는 동사로서 뜻은 그렇죠. 우리가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인 걸 우리끼리 약속으로써, 그렇다면 놀란 감정을 가지게 된 이라는 형용사형도 있겠죠. Amazing은 놀라게 만드는 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왜냐하면 요거 보시다시피 ing형 형용사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일 때는 당연히 어떤 형태겠다? Amazed 하면 깜짝 놀라게 된 이라는 감정 형용사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mazing은 같은 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같은 말이 워낙 많습니다. Amazing과 같은 뜻으로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건 뭐 Fantastic, Wonderful, Grea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Awesome 이런 것들도 놀라운 이런 뜻으로서 엄지척 뭐 이런 느낌입니다. Wonderful, Amazing, Awesome, Great, Fantastic, 뭐 Really good, Very good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Amazing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CEO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Who is the CEO of Tesla? Tesla가 CEO예요. Who is the CEO of Tesla? Elon Musk죠. 그렇죠. CEO가 최고 경영 책임자를 CEO라고 하죠. 여기 CEO 할 때 C가 이 Chief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의 약자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Executive Officer 하면 어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사무직 직원을 보고 Executive Officer라는데, Executive Officer 중에서 Chief다 이거죠. 됐습니까? Chief가 최고 지위의 우두머리, 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Chief하고 뭐 얘는 셰프하고 헷갈리진 않겠죠. 셰프는 요리사란 뜻이고요. 치프는 이런 최고 지위의 우두머리, 부장 이런 뜻입니다. 뭐 병원 같은 데 보면 뭐 치프 선생님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를 내과의 치프, 뭐 외과의 치프 하면 외과의 최고, 뭐 외과의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치프겠죠. 치프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치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 형용사에 해당될 거고요. 이런 뜻일 때는 명사로서의 뜻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치프가 있으면 뭐가 존재하겠다? 치플리가 존재하겠죠. 치플리는 당연히 부사일 거고요. 치플리의 뜻은 주로 이런 뜻입니다. 치플리 주로. 됐습니까? This book chiefly 뭐 covers the solar system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 책은 주로 뭐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부사 형태로 chiefly 같은 단어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파생어는 뭐 딱히 뭐 동사형이나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orward하고 backward가 보이는데요. forwar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들은 품사가 뭐겠다? 부사겠죠. go forward, go backward. 자, 그 다음에 forward가 들어있는 수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생각 안 납니까? forward가 들어있었던 어떤 수거. 그리고 그 수거는 조심해야 될 것도 있었고요. 그게 뭐였더라? look 그렇지. forward to 라는 수거가 있었고요. look forward to의 뜻은 뭐였고 일단? 무엇을 뭐 앞을 향해 쳐다보다? 뭐 그런 뜻인데 단순히 이렇게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무엇을 기대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look forward to. 근데 look forward to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뭐였더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 만나기를 학수고대한다 라는 뜻. 난 그녀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주의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된다? 투가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전치사의 투다. 난 그녀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meeting her. I look forward to meet her. To meet 이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Okay, forward, backwar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impossible, 가능한 possible, 가능성. 파생화하고 있습니다. 명사형이죠. 가능성 possibility. 파스빌리티. 파스빌리티는 제가 뭐 조동사 할 때 이건 may 같은 경우에는 may 같은 경우에 허락의 may도 있고 그 다음에 추측의 may도 있는데 추측의 may가 possibility, 허락은 permission 이러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성 possibility, 명사형 파생어 소개해드렸습니다. possible, 일단 possible, impossible 서로 반대말, 뭐 mission impossible 뭐 이런 영화도 있었죠. 오케이. 파생어, 명사형, possibility 소개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뭐보다 더 적은이 보이네요. 뭐뭐보다 더 적은 less. less는 무슨 급이다? 비교급, 원급인 little, less. 최상급은 뭐였어요? least였죠. least의 뜻은 뭐였다? 아니지, 최상급인데. 그렇죠. 가장 적은, 가장 작은. 뭐 가장 적은도 되고요. 가장 작은도 됩니다. 작은 거하고 적은 거는 그렇죠. 작은 거는 사이즈야, 어마운트야? 적은 건 어마운트죠. 어마운트의 뜻은 뭐지? 그렇죠. 양이죠. 똑똑하네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됐습니까? little, less, least.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반대되는 표현은 뭐죠? less의 반대말은? less의 반대말은? 그렇죠. 반대말 비교급은 more고요. least의 반대말은 most가 되겠죠. 됐습니까? Okay.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이렇게 쭉 어휘를 확장해 가시고요. 됐습니까? 자, less가 나오면 우리가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비교 파트에서 less가 들어있는 뭔가를 하나 포커스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열등 비교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열등 비교. 자, 열등 비교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규칙은 안 돼. 타이핑이 왜 안 돼? 야야야 너 뭐야?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까? 가끔 이러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어제 그저께인가 그랬어요. 니 폰하고 이거는 운영체제가 다른데 같은 증상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껐다 켰어요. 야 씨 껐다 켜면 안 되는데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해. 웃긴다 얘. 미안이다. 저글 쓰는 거 왜 껐다 켰어? 글 쓰는 걸 껐다 켜라고?
이럴 때는 감제 알텍포. 어, 너무나. 쉬 웃기네. 이거 왜 이래? 머플로 된다 본데. 애가 마탱이가 가버렸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 안 하셔도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뭐.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까먹었어. 베스트. 아, 열등 비교. 자, 일단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덜 뭐뭐하다. 당연하죠. 됐습니까? 자, 요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1등 비교가 나오면 선생님이 비교라는 문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라 그랬더라?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비교할 것끼리 비교하라는 얘기 했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 했었냐?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진짜 많으니까 그것들을 쭉 알아야 된다 했죠. 뭐 이거 같은 거 배웠죠. You are not so tall as me. You are not as tall as me. Me 해도 되죠. 넌 나만큼 키가 크지 않아. I am taller than you. 그리고 뭐도 가능하다. You are less tall than me. 또 똑같은 뜻이야. 넌 나보다 덜 크다. 내가 더 커.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될 거 less taller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less 뒤에 원급을 써야지 비교급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비교급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맞다. 강제로 꺼도 되지. 작업 관리자. 윈월드. 뭐 이걸로 하지 뭐 이거나 저거나. 자, 레스에 대해서 들어있는 것도 쭉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꽉 채워져서 더 이상 뭘 집어넣을 수 없는 이런 의미의 단어가 보입니다. 일단 품사는 당연히 형용사이겠죠. 그래서 꽉 채워져 있는 팩트죠. 팩트. 팩트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존재한다는 얘기고 팩도 존재한다는 얘기고 팩의 뜻은 채워 일단 채워넣다 라고 하면 되겠죠. 채워넣다 뭐 포장하다 짐을 챙기다 동사 동사 파생어 살펴봤고요. 뭐 팩트 보니까 소포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소포가 뭐였더라? 패키지였죠. 패키지. P-A-C-K-A-G-E 뭐 그런 단어들도 연관이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 하나의 싱글 두 개의 트와이스? 그럼 두 배, 두 번 이런 뜻이고요. 더블이겠죠. 더블. 그렇죠. 더블. 그러면 세 개의 트리플. 그렇죠. 오케이.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싱글, 더블, 뭐 원 앤 온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원 앤 온리, 싱글. 싱글 샷. 뭐 커피 같은 거 카페 가서 뭐 싱글 샷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한 번만 딱 물에다가 희석시켜 달라는 얘기겠죠. 더블 샷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에스프레소 두 번 추출해서 뭐 해달라 뭐 이런 거겠죠. 싱글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싱글이잖아.
그쵸?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는 있는데 여친 아닌데 그냥 친구예요. 어, 사람, 여자 사람 친구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가 하나 보이네요. 놀랍게도 surprisingly. 됐습니까? 뭐 surprising 이 형용사겠고요. surprising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이겠죠. surprising news를 듣고 I am surprised 되었다. 뭐 놀라게 하다. surprise. 자, surprise하고 이제 amaze하고 어 뜻이 똑같진 않습니다. 이게 surprise고요. 오 이게 amazing이고요. 알겠습니까? 뭐가 다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의 hole 구멍이란 단어 만났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발음은 똑같습니다. hole W가 소리 나지 않습니다. 뭐 몸 전체, 뭐 whole body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오케이. 전체적으로 뭐 쉽죠? 전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holy 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holy, whole, holy, whole body. 오케이. 그 다음에 부상 하나 보이고요. 널리, 폭넓게, widely. 당연히 부사겠죠? 형용사형은 당연히 뭐겠다? wide겠죠. wide 반대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narrow였겠죠? 그쵸? narrow의 뜻은 그럼 뭐겠다? 좁은, 좁게, narrowly. 여기다 ly 붙이면 부사 될 거고요. 넓은, wide. 좁게, 아니, 좁은, narrow. 오케이. narrow, narrow down 해서 narrow를 동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사 사장인데 사원을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쭉 오세요. 면접 보고 나서 누구를 뽑을지 점점 추려나가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러냐? narrow down 이라고 합니다. 네, 범위를 좁히는 거. narrow down.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뭐 형용사 부사 크게 많지 않고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이제 동사 하다시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뜻도 있고요. 밴드는 이런 뜻도 있고요. 무슨 뜻도 있다. 아이고. 그렇죠. 구부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구부러진다 라는 뜻도 있고 구부리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얘가 지금 누구 같다고 제가 선생님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hurt 같다 이 말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뜻일 때는 몇 형식 동사겠다. 누군가가 구부러진대요. 뒤에 붙일 수 있는 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붙일 수 있습니까? 오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밖에 못 붙이죠? 그러면 이 뜻일 때는 얘가 몇 형식 동사라고 선생님 방금 설명한 겁니까? 그렇죠. 이 뜻일 땐 1형식 동사란 말이죠. 하지만 이 뜻일 때는 몇 형식 동사가 가능하다? 구부리다 라는 말 앞에 무엇 무엇을 이란 말 붙일 수 있어 없어? 숟가락을 구부리다. 돼, 안 돼? 된단 말은 이 뜻일 땐 몇 형식 동사란 말이야, 최소? 3형식 동사란 말이죠. 이 무엇 무엇을이 무슨 어야?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밴드와 같이, 헐트와 같이 이렇게 뭐 누가 뭐뭐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뜻도 되고 무엇 무엇을 뭐뭐 한다 라는 뜻도 되는 애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hurt라든지 change 같은 애도 있죠. change의 뜻은 변하다도 되고 변화시키다 라는 뜻도 되니까. 됐습니까? 자타동사를 겸한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 동사 bend고요. 그 다음에 bend의 3단변신은 그렇죠. 밴드, 벤트, 벤트겠죠. 그럼 벤트의 뜻은 뭐겠다? 구부려진. 그렇죠.
이 행동을 당한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구부려진, 굽혀진. 됐습니까? 뭐 bent pipe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됐습니까? 뭐 bending machine 한번 보겠어요. bending machine. 뭐 공장 같은 데 가면 bending machine 있겠죠. 그쵸? 파이프 같은 것들을 일정한 각도로 뭐 90도면 90도, 45도면 40도 이렇게 뭐 기계 같은 뭐 이렇게 뭐 아귀처럼 입처럼 생긴 거에 놓고 콱 찍으면 각도로 구부러지겠죠. 그런 걸 bending machine이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설치하다 install.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들 컴퓨터로 게임 인스톨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그러면 설치되어진 install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설치를 당한 이란 뜻이니까 install의 3단 변신이 규칙 변화하니까 install, installed, installed 할 거고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맡긴 어떤 시니까 설치하는 것을 당한, 설치되어진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설치가 가능한 설치가 가능한 installable 하면 되겠죠. 설치 가능한 installable. 설치가 불가능한 uninstallable. uninstall은 그 무슨 뜻이야? uninstall. 제거하다 라는 뜻이겠죠. uninstall. 됐습니까? o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녀석이다. install, uninstall. 게임 같은 거 이제 시컨 해가지고, 아, 이거 괜히 하드디스크 공간만 차지 않나. 그럼 그때 뭐예요? 제어판 열어서 uninstall 시켜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설치. install. installation. installation 설치. 자, 그 다음에 install하고 같은 말은 setup도 있죠. setup 설치하다 install set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발명하다 invent 형용사형은 그건 명사형이고요. 그렇죠. inventive 명사형은 invention. 그 다음에 사람 명사형은 inventor. 됐습니까? 이거는 inventor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장치를 invention이라 그러죠. inventor가 뭔가를 invent하면 invention이 만들어질 거고 그 inventor는 매우 inventive한 사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발 인바이트하고 이제 좀 그만 헷갈리세요. 됐습니까? 그치? 이거 인벤트하고 인바이트하고 맨날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니까? 인바이트는 무슨 뜻인데? 초대하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 last는 이 뜻으로 이미 알고 있죠? 지난번 크리스마스, last 크리스마스 됐습니까? 마지막 기회, last chance 뭐 이런 것들. 근데 last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 지속되다 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아 이거는 분리가 안 돼서 좀 불편해. 뭐. 뭐 이런 거꾸로.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This medicine lasts 8 hours. 뭔 소리야? 이게 머신이 아니고 메디슨인데요. 이 약은 8시간 지속됩니다. 8시간 동안 효과가 유지됩니다. 됐습니까? last가 동사로서 요렇게 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스 같은 거 샀을 때 뭐 몇 시간 지속 이렇게 얘기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everlast는 무슨 뜻일까? ever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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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이런 뜻이겠죠.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뜻이니까 everlast, everlasting story 뭐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last가 어휴 얘가 동사도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뭐 last가 이런 뜻일 때 뭐 영영풀이는 hold, hold effect or power for specific 뭐 period 뭐 이런 뜻이겠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specific period 동안 어떤 effect나 효과나 power 어떤 능력이 hold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last의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period가 뭐죠? 영영풀이 공부 좀 하셨으면 period는 진짜 많이 만나는 단어일 텐데요. 오케이. 뭐 영영풀이 시험도 어차피 칠 거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붓다, 따르다. pour. pour가 아니고요. pour. pour. 그래서 pouring rain 한 뭐야? pouring rain. 그쵸. 퍼붓는 비 이란 뜻이니까 포우겠죠. pouring rain. pour.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남아있다 라는 단어가 보이죠? 남아있다. remain 이고요. 뭐 이 뜻일 때 같은 말은 s로 시작하는 stay겠죠. 됐습니까? 자, remain하고 stay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법인데요. remain 또는 stay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올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remain 뭐 you should remain quiet 한번 뜻일까? you should remain quiet. you should remain quiet. 일단 A 표현이야, B 표현이야? you should remain quiet. 그렇죠. 그리고 you should remain quiet의 뜻은 너는 조용히 있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겠죠? 몇형식이야? stop. you should 아 됐다. 몇 형식이야? 2형식. 2형식이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you should be quiet하고 같은 뜻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remain하고 stay 뒤에 where가 오면 이 뜻은 쉽습니다. 그렇죠? 뭐 i remained at the hotel 뭐 이런 식으로 i 뭐 she remained in the room 이렇게 쓰이겠죠? 그건 몇 형식이야? 1형식. 당연히 1형식이겠죠. 이해됩니까? 왜 1형식이고 왜 2형식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remain 어떤 하고 remain 어디에는 형식이 다르다. 그리고 이 뜻일 때는 얘들 전부 다 뭐의 뜻을 가지고 있다? 비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흔들다, 털다. shake. shake도 성격이 누구 같냐? 밴드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흔들다, 털다인데 무엇 무엇을 흔들다, 무엇 무엇을 털다 됩니까? 멱살을 흔들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불을 털다 뭐 이런 표현 되냐고요? 지금 뭐 하는지 안 따라올 겁니까? 자, 그럼 그게 된다 했으니까 몇형 이 뜻일 때 몇 형식 동사란 말이야? 3형식 동사라고요. 최소. 됐습니까? 근데 내가 얘가 쉐이크가 밴드 같고 헐트 같다 했으니까 얘는 무슨 뜻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럽니다 대답은. 그래서 진짜 알게 됐는지 내가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흔들리다. 그렇죠. 흔들리다 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흔들리다 라는 뜻일 때는 몇형식 동사로서 쓰이는 거다? 일형식.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흔들렸는지 밖에 뒤에 주어동사 뒤에 더 덧붙일 수 있는 게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자동사와 타동사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럼 타동사는 무슨 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여보세요? 아이고 참 맞지도 않고. 여보세요? 예? 예,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쉐이크의 3단변신 쉐이크 슉 쉐이큰. 그 다음에 쉐이크 들어있는 수거 하나 악수하다. 악수하다가 뭘 것 같아요? 추측. 오케이. 쉐이크 핸드 하면 틀리겠죠 당연히. 악수할 때 손 몇 개 있어야 돼? 아 이게 악수야? 됐습니까? 쉐이크 핸즈는 이제 뭐 상호 복수라는 문법적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상호 복수의 예로는 make friends, exchange presents, 그 다음에 shake hands와 같은 애들을 보고 상호 복수라고 합니다. make friends, exchange presents, shake hands. 상호 복수가 뭐지? 상호 복수가 뭐죠? 복수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할 때 최소한 어떤 명사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경우? 두 개 이상 있어야지 표현 가능한 어떤 표현을 보고 상호 복수라고 하고요. 악수하다, 친구를 사귀다, 선물을 교환하다 이런 표현들이 상호 복수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친구를 사귀다가 뭐라고요? Make friends. 됐습니까? 선물을 교환하다가 뭐라고요? Exchange present. Change 앞에 이거 붙여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어떤 단어에 이게 붙어 있죠? 어떤 단어에 이게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냐? 이런 느낌의 접두어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잡아당기다, 연장시키다, extend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가격을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되어진 expensive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접두어도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ex 붙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다. pre가 붙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다. 뭐 prepare, prescription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단어 앞에 이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냐? befor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prepare가 무슨 뜻이에요? prepare. 준비하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또 나왔네? 스프레드가 있는데요. 스프레드 성격이 누구 같다? 스프레드 성격이 누구 같다? 밴드 같고 쉐이크 같고 그 다음에 헐트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스프레드의 뜻은 퍼지다, 번지다 란 뜻도 있고 그렇죠. 퍼지게 하다. 퍼트리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퍼트리다. 뜨리다죠. 그러면 퍼지다, 번지다 란 뜻일 때는 자동사, 타동사라고 물어볼까? 몇 형식 동사라고 물어볼까? 네가 골라. 뭐 마음에 드는 걸로 답하세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시든지 아니면 몇 형식 동사다라고 하시든지. 몇 형식 동사예요? 퍼지다, 번지다라는 뜻일 땐? 일형식. 그렇죠. 일형식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자동사라고 한다고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갈 준비도 슬슬 하셔야죠. 아 이건 자동사야. 이렇게 하면 목적어 못 가지는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보통은 어떤 동사가 자동사면 자동사, 타동사면 타동사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좀 특이한 애들이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몇몇 애들이 있다. 됐습니까? 퍼뜨리다 라는 뜻일 때 무엇 무엇을 붙일 수 있고 목적어 가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삼형식 동사고 삼형식 동사를 뭐라 그런다? 타동사라고 부른다. 자동사, 타동사.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완전 차 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뭐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아직도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구분하는데 필요가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문장의 형식이라는 문법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의 3단 변신도 헐트 같네요. 스프레드의 3단 변신은 spread, spread, spread. 됐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침대 위에 이렇게 펼쳐놓는 거 어떤 천으로 된 거 아니면 소파 위에 이렇게 덮어놓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침대 커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침대 커버는 뭐 약간 콩글리시고요. 됐습니까?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단어들은 받고 이제 수거 phrases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난 최소한 한 달에 500은 벌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최소한 at least. 그러면 at least의 반대말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텐데요. at least의 반대말은? at most. 그쵸. 자 at most. at most의 뜻은 그럼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최대한이겠죠. 최대한.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까? 부정적인 느낌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리스트의 뜻이 뭔데? 최소의 말이죠. 최소의 가장 적은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긍정적인 느낌이야? 부정적 느낌이야? 최소의 응? 자 셋이서 돈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나는 한 달에 뭐 300 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난 400 벌은데 그 옆에 있던 애가 나는 700 벌은데 이랬어. 그럼 누가 리스트야? 어? 300 버는 애가 리스트죠? 그렇죠? 그럼 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런 표현에서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700 버는 애는 모스트죠? 그렇죠? 그런데 at least는 어때? 긍정적인 느낌이야? 부정적인 느낌이야? 나 최소한 한 달에 한 500 정도는 버는데 아무리 못해도 500은 버는데 긍정적이죠. 그럼 at most는 무슨 뜻이 되느냐? 기껏해야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기껏해야 최대한으로 생각해봤자 됐습니까? at most는 부정적이죠. 나 아무리 노력해도 한 달에 500 이상은 안 되더라. at most가 500이더라. 그러니까 at least는 뭐를 정하는 표현이냐? 상한선을 정하는 표현입니까? 하한선을 정하는 표현입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뭔지 몰라요? 이제 이 친구도 한글이 안 되나? 하한선을 정하는 거죠. 하한선을 정하는 표현이잖아.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얘가 내려가도 500 이하라도 안 가더라 이 느낌이잖아. 얘는 at least는 뭐를 정하는 느낌이다? 하한선을 정해주는 표현인 거죠. 최소한 500은 된다. 아무리 내가 버는 돈이 내려가봤자 어? 그럼 반대로 at most는 뭐를 정하는 표현이야?
상한선을 정하는 표현인 거죠. 응?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껏해야 85점밖에 안 나오더라. 아, 난 아무리 놀아도 70점 좀 그렇다. 아무리 놀아도 한 88점 정도 나오던데. 어? 아무리 놀아도 at least 88점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at most가 75점인데. 그래서 least는 표정이 어떻다? 이렇죠. most는 표정이 이렇죠. at least는 표정이 이렇죠. at most는 표정이 어떻다? 뭐 설명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네. 긍정적인 느낌이냐 부정적인 느낌이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 애들이 글의 순서를 정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되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나 써주고 싶은데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됐습니까? Because of 어떤 것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같은 말이 뭐여서 뭐가 있었더라?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 정도 기억나야지. 응? Due to you, because of you, 또 owing to you. 요거 두 개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중이면. Because of, due to.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하나만 더 적다. 좀 길긴 하지만. On account of you. On account of you. 니 때문에. A-C-C-O-U-N-T. On account of you, owing to you, due to you,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절대로 주어동사가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었지? because하고 같은 말 since, as가 있었죠. 걔들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만 하는 거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서 익히면 좋겠죠. 그냥 come up with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효과적이다. Come up with a good idea. 이렇게 익히세요. Come up with a good idea. Come up with a good idea. 좋은 생각을 해내다 이런 뜻이죠. Come up with a good idea. 선생님, come up with도 힘든데요? 그래? 근데 come up with 안만 해봤자 나중에 come up with의 뜻을 까먹을걸? 무슨 뜻이었더라 이럴걸? Come up with a good idea. 뭐라고요? 오케이. Invent a good idea. 여러분들 invent 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invent a good idea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nvent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뭔가를 존재하게 만드는 행위를 invent라고 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come up with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완전히 말려버리다. dry off.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신발을 말려라. Dry off your shoes. 그것들을 말려라. 그것들. Dry them off. 지금 선생님 방금 dry off가 뭐라고 가르쳐준 거야? 이어 동사라고요. 됐습니까? Dry them off. 그것들을 말려주세요. 얘는 이어 동사 two words verb 동사구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Dry off. Dry it off. 뭐 앞만 길어봤자 한 목적어는 다리 사이에 낑굴 수밖에 없는 그 문법. Dry it off. Dry them off.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렇게 익히면 되겠죠? 너랑 똑같이. Just like you, just like him, just like me. 나처럼 해봐. 요렇게 할 때 just like me 라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방을 환하게 밝히다. Light up the room. 그것을 환하게 밝히다. Light it up. 그래서 뭐? 이어 동사.
light the room up도 되겠죠. Light the room up, light up the room, light it up. 됐습니까? Light it up. 이런 노래도 있죠. 됐습니까?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뭐 이런 가사입니다. Light it up. 오케이. 그 다음에 lots of, a lot of죠. Lots of books, money. Lots of books, lots of money. 방금 한 거 문법 제목이 뭐?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Lots of money, 안만 길어봤, 아, lots of money, 안만 길어봤자. 네. Lots of money인데. 어? It! Lots of books, 안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오케이. 뭐, 더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것과 같은 such as this 저것과 같은 such as that 이것과 저것 같은 such as this and that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같은 such as Korea and Japan 그래서 such as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예를 들 때 쓰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There are countries where people put off their shoes when they enter their house. There are countries. 나라가 있대요. 나라는 어떤 나라? Where people put off their shoes. 사람들이 뭐 하는 나라? 아, put up이라 그랬나 내가? 어, 미안. Take off their shoes. 신발을 벗는 나라가 있대요. 언제? When they enter their house. 그들이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나라가 있습니다. Such as Korea and Japan. 뭐와 같이? 한국과 일본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런 것들 왜 알아야 되냐? 아까 전에 at least, at most와 같이 such as 이런 것들은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글의 순서 배열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할 때 중요한 힌트를 주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 어떤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나서 머릿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우리가 예를 들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덕분에 Thanks to you. 됐습니까? Thanks to you. 네, 네 덕분에. 야, thanks to you는 because of you 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얘를 이제 어떤 요렇게 했을 때 여기에 양쪽에 다 포함되는 거고 하나는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바깥 테두리는 뭐 because of you고요. 얘는 뭐 thanks to you겠죠. 됐습니까? because of you는 그냥 니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니 때문에 망했잖아. 니 때문에 성공했어. 이게 둘 다 표현이 because of 된단 말이야. 근데 thanks to you는 니 때문에 망했잖아야. 니 때문에 해냈어야. 니 덕분에 해냈다. 이 뜻이겠죠. thanks to you. because of you.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뭐 읽고 있는데 중간에 뭐 thanks to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나와 그렇죠? 그럼 그 글을 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쓴 거야? 음? gracias 한 마음을 가지고 쓴 거죠? 그렇죠? grateful 한 마음을 가지고 쓴 거죠? 어떤 마음인데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나오냐? 심경파, 글쓴이의 기분이 어땠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할 때 중요한 힌트를 주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그동안 했던 수업이랑 좀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곧 고등학생 될 거니까 선생님 한참 남았는데요. 뭐 한참 남긴 뭐 개코를 한참 남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2000
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정확한 숫자일 때는 원래 원칙은 복수를 쓰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리기로 약속을 했대요. 됐습니까? 하지만 정확한 숫자가 아닐 때는 지금과 같이 무슨 형태를 쓴다? 복수형을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백의 hundreds of. 됐습니까? 수백만의 자, 백만은 이름이 있습니다. millions of. 됐습니까? millions of, 뭐 hundreds of, thousands of, 그 다음에 뭐 millions of,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billions of, 그 다음에 trillions of,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명,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역시 숫자는 한글 숫자가 최고야. 어우. 영어로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영어로 뭐 65 divide 5 뭐 이러면 머릿속에 한참 생각해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끄세요. 그것을 끄세요. Turn it off. 그거 소리 좀 높여주세요. Turn it off. Turn it off. Turn it on, turn it up. 얘들 전부 다 이어 동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높은 단계까지 여러분들 어휘 수업 했고요. 그래서 7과 어휘 첫 번째 부분 끝났고요. 두 번째 부분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네요. 빛과 어둠을 나타내는 말, darkness. 반대말 했죠? 뭐였더라? brightness였죠. 그러니까 뭐 게임 하다 보면 뭐 brightness를 조정해 주세요. 뭐 나무 모양이 거의 안 보일 때까지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잖아. 해봤잖아. 안 해봤는데요. 안 해봤습니까? 아, 그런 거 없었습니까? 총 쏘는 게임 안 해보셨는 모양이네요. 그렇잖아, 맞지? 제가 하는 게임에는 레이저 총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햇빛은 sunlight. 그럼 별빛은 뭐 moonlight 뭐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정전은 blackout. 됐습니까? 그다음에 낮 시간 daytime. 밤 시간 night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urn이 들어가 있는 여기 구동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동사라 부르기도 하고 동사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다. 이어동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건 용어 통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타동사 뜻을 갖고 있다면 그때 그 타동사는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데 문법적인 용어 좋아하잖아. 타동사는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인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인데 그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인 경우에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조건을 하나 걸었어. 타동사인 경우에. 그럼 이 중에 타동사가 아닌 애가 있나? 그렇죠. 타동사 아닌 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 하면 얘가 이 뜻일 때는 타동사가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있다면 그쵸? turn out도 자동사죠. 나머지는 뭐 turn to 그리고 뭐야 이거
얘는 아니야.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표현 한번 해보자 할게. 그래서 나에게 의지하세요. 그렇죠. turn to me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은 이 to는 부사다 전치사다? 전치사라고요. 자, 이어동사 동사구 구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뭐 플러스 뭐로 이루어지느냐? 동사 플러스 부사로 구성된 동사들을 이어동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전치사입니다. 됐습니까? turn me to가 아닙니다. turn to me. 하지만 turn it up, turn it back, turn it in, turn it out. 아 참, turn it out. turn it out도 있긴 해. turn out이 무엇무엇의 정체를 드러내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 뜻만 지금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다. 그것을 제출하다. turn it in. 됐습니까? turn it in. 그것을 제출하다. turn it in. 너의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turn your report in. turn in your report. 근데 그것을 제출하세요. turn it 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뜻일 때는 타동사겠죠. 이 뜻일 때는 타동사니까 그것을 돌려놓다. 그것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다. turn it back. 됐습니까? turn이 들어가는 turn off, turn back, turn in. turn in, turn out.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거는 요 세 개 정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turn it in.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를 아무리 turn in, 제출하다, turn to, 의지하다, turn out, 밝혀지다. 머릿속에 절대로 안 들어가고요. turn your report in.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넣어서 익히세요. turn your report in 하면 뭔 뜻이야? turn your report in, 보고서를 제출하세요가 되겠죠. turn your report in, turn in your report. 나에게 기대세요. 나에게 의지하세요. turn to m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단어를 넣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넣어서 me라든지 뭐 your report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The truth turned out 하면 되겠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The truth turned out. 자,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때 어떻게 하면 익히기 어려운 것들을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합니다. 자, at least. 표정은? 자, 내용적 표정 말고 문법적 표정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내용이 부정적이지 않다면. 됐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겠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해야 돼. At least once a week you should exercise. once a week의 위치는 여기 별로다. 여기가 낫겠네요. At least you should exercise once a wee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a good idea 여기 있네요. I need to come up with a good idea. 됐습니까? 나는 좋은 생각을 또 떠올려야만 합니다. I need to come up with a good idea.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입이 익힌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접시를 말려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너는 접시들을 말려야만 한다. You have to dry off the dishes.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dry off에 대한 내가 문법적인 내용을 안다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어, 그래요? 두 군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 소리 좀 높여주세요. Turn it up. 그거 소리 좀 낮춰주세요. Turn it down. Turn it up. Turn it down. 그래서 라디오 소리 좀 높여주세요.
Turn up the radio. 저는 이 노래가 좋아요. I like this s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거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At least once a week you should exercise. At least once a week you should exercise. 뭐라고요? At least once a week you should exercise.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뭐였더라?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생각해내다.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a good idea. 그 다음에 요것만 얘기해 주세요. 접시들을 말리다. Dry up the dishes. 또 되고 dry the dishes off도 된다. 오케이. 라디오 소리를 좀 높여봐. 라디오 뒤로 보내겠습니다. Turn up the radio. I like this song. 그니까 방금 몇 개 다 지금 세 방울 없네. 오케이. 자, 그래서 광팬이 칠해놨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광팬이 칠한 이유는 You have to dry off 해도 되고 You need to dry off 해도 되고 또 You must 라고 배웠겠죠. 문법 시간에는 You must dry off the dishes 됐습니까? 너는 접시를 말릴 필요가 없어. Okay, 그렇죠. You don't need to dry off the dishes. 그리고 네가 아까 하려고 했는 것도 하나 해줘. You need not to dry off the dishes. 맞아? 네. 맞긴 둘 다 셀프 따방 한 단씩 때리시고요. 네. You need not dry off the dishes라고요. 왜 따방 안 때려? 어? 일로 와! 내가 직접 해줄게. 선생님 저는 진짜 세게 생겼네. 뭐 알아. 이거 흉내 내잖아. 아씨 생긴 거는 순박하게 생겨가지고 졸라 얍삽한데 교활한 놈인데. 몸이 좀 일진이 좀 살았다고. 그래? 네. 나 여기 있고요. 시험 치고 나서 골대 꺼내고 여기 밖에 두고 진짜 맛있는 거 그래도 됩니다. 네. 알아. 근데 형모가 채점한 건 내가 한번 다시 봐야 돼. 왜 그럴 것 같아? 맞았는데, 아, 틀렸는데 맞다고 했으니까. 어, 그쵸. 딴 애들은 내가 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 반대. 어. 왜 그럴까요? 어. 잘 왜요? 체장을 잘 못해서. 왜?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아직도 비디병에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어? 아직도 있어요? 시끄럽다. You need not dry off. Need not은 조동사라고 몇 번 얘기했어? 무슨 need not to dry off야? Need not do라고 need not do. Need not 동사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너 이제 면도해야 되겠다.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어휘 파트, 두 번째 파트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파트로 넘어갑니다. 표현 파트, expressions. 오케이. 자, expressions 첫 번째는 알고 있음 표현하기인데요. 알고 있음 표현하기는 대화 파트, 표현 파트에 있지만 이 알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문법적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문법적 지식은 무슨 문법을 알고 있어야지 표현해서 알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떤 문법적 지식이 필요해요? 접속사 대시 필요한 것 같더라.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또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문법은 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게 핵심적인 거죠.
보통 선생님이 뭐 어떤 영어 교과서의 구성이 뭐 표현 파트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문법이 그 다음 과나 뭐 같은 과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법이 먼저 설명되고 나서 나중에 그 문법을 응용한 표현들이 뒤에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이번에는 문법을 먼저 여러분들 몇 학기 때 배운 문법이야 이거? 몇 학년 몇 학기 때 배운 문법이야? 2학년 1학기 때 1과에서 배운 문법이죠. I've heard that blah blah. 그래서 이 넷 중에 뭐야 이거? 그렇죠. 경험이죠. I've heard that. 난 that이야 라는 것을 뭐해 본 적 있다? 들어 본 적 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에 무슨 적 용법을 사용한다? 경험적 용법을 사용한다. 알고 있음을 표현한다니까. 그러면 I've known 이런 표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문법적인 질문입니다. I've known that 어쩌고 저쩌고 될까요? 안 될까요? 오케이. 안 될 이유가 없죠.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근데 잘 쓰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I've heard that. 나 뭐 들어본 적 있어. 이거 점선의 X야. 실선의 X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많이 쓰이는 표현은 I've heard that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현재 완료 시제를 쓰지 않고 알고 있음 표현하는 표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대화 파트가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I've heard that 대신에 알고 있음 표현하는 방법 뭐를 소개할까? I know that 완벽한 문장 이거를 소개하겠죠. 됐습니까? I know that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고 있음 표현할 때 요런 문법도 우리가 뭐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쵸? 피자 만들다 맥피자 피자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pizza 나는 피자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I know how to make pizza.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음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문법 배웠던 것도 응용할 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I know how to make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음을 표현할 때 I've heard that 블라블라고요. 대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총 배워야 될 여덟 가지 대 중에서 이게 무슨 대시라서 별명은 겉 만드는 대시죠. 근데 그냥 겉 만드는 대시라고 하지 말자 했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는 뭐가 올 것이다.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I've heard that she's going to be married soon. 뭐 이런 거겠죠. 난 그녀가 곧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나도 들어본 적 있어 할 때는 I've heard that too 이런 식으로 하겠죠. 나도 그거 들어봤어. 모르고 있을 때는 I didn't know that. 오케이. 무슨 시제 몰랐다. 과거 시제 몰랐다. 너한테 듣기 전까지 몰랐다 이 뜻이겠죠. I didn't know that. I don't know that 이러면 좀 되게 어색하겠죠. 방금 내가 알려줬잖아 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I don't know that 그러면 내가 방금 얘기해줬잖아 이 자식아 이러겠죠. I didn't know that로 표현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서 나는 뭐 네가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I've heard that you have a little sister 이런 표현 보이고요. 그 다음에 I've heard that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 understand that 완벽한 문장 되겠죠. 난 이해하고 있어. That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건 되게 좀 이상하다. 원어민들이 이 문장 보면 좀 이상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의 가족이 자, 요거 문법적 시제 뭐예요?
현재 분사는 어떤 동사에 ing 붙였을 때 그게 1번이냐 2번이냐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인 거고요. 난 시제를 물었습니다. 무슨 시제예요? 문법적 생김새. 현재 진행형 시제죠.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가족이 문법적으로만 해석하면 너의 가족이 이사하고 있는 중이다죠. To another city. 어디로? 또 다른 도시로. 너의 가족이 또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중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법적으로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도 표현 가능하다. 오케이. 방금 전에 내가 현재 시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게 무슨 시제인지 또 얘기해야 돼요 이거? 현재 진행형 시제가 무슨 시제도 표현 가능한데 미래 시제도 표현 가능한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상 내용이 어떤 내용일 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 너의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중이다 가 아니고 얘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너의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갈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생김새는 이사하는 중이던데 이사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내용일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일 때 진행형으로 미래시제 표현 가능하다 했어요. 뭐 수업시간에 얘기해준 건 뭐 응? 여러분들 뇌는 그냥 열린 창문입니까? 어? 응? 열린 창문이야? 응? 뭐 가둬놓는 게 없어. 응? 뭐 터널입니까? 터널? 어? 주머니가 아니고 터널이에요. 계획된 미래 표현일 때 그 내용이 모든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 일 경우에 진행형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Well planned future. 예? 너의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할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건 I understand 보다는 I know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I know that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됐습니까? I understand that 절도 되고 I know that 절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ind out이 보이죠? find out 뭐하다? 알아내다 됐습니까? 알아내다. Can you find ou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an you find ou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뭔 소리야? Can you find ou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뭐 똑같은 문장을 몇 번 얘기해줘야 돼? Can you find ou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 할 수 있겠니? 알아낼 수 있겠니? 그래서 find out 하고 같은 말 뭐? figure out, solve. 알아내다. 아이 파운드 아웃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불편해 하세요. 네. 내가 과거에 알아냈다. That Japanese people love eating fish. 일본 사람들이 생선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라는 무엇을 팩트를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를 현재 시제 일을 과거 시제에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어? 뭐 할까? 에이 됐다. 아 이거 할까? 됐다.
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결혼하다. 이렇게 get married. Marry도 결혼하다지만 보통 누군가 제3자가 결혼하다라는 표현할 때는 get married 해도 되고요. 오케이. 예쳐다 봤죠. 그럼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get married라고 써놨는데 얘 ge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get이라고 대답하냐 이놈아? be married도 같은 뜻이겠죠. 여기다가 내가 왜 밑줄 껐어? 얘가 형용사인 거 확인했죠? 이 말이죠. get married, be married. 결혼하다란 뜻입니다. 선생님, 메리도 결혼하다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의, 뭐, 자기가 뭐 한다, 내가 결혼한다, 이런 표현할 때 그냥, 뭐, I will marry her, 이렇게 쓰고요. 어떤 제3자가 결혼한다라는 표현일 때는, 입장 바뀐 어떤 시에서 수동태 표현으로 합니다. 결혼되어진 상태가 되다. 뭐, 어쨌든, get married라는 수거를 알아두라는 얘기였고요. I've heard that our teacher is getting married.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 들었다? 그렇죠. 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있다. 오케이. 문법적 시제 뭐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우리 음악 선생님이 결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들었다가 돼버리죠. 근데 결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들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제로 어떤 시제 표현이 가능한데? 이게 현재 완료 시제구나. 아, 그렇죠. 이렇게까지 문법적인 표현이 가능한데 무조건 된다. 아니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다. 그 조건이 뭔데? 참 요즘 아이들이 서술형이 안 되는 게 이런 데서 티가 납니다. 잘 계획된 미래,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 이벤트는 진행형 시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뭐뭐 할 계획이다. 만약에 현재 진행형에게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다면, 응? 네. 그러면 이 표현 어떻게 해야 돼? I've heard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이렇게 하면 될 걸. 만약에 진행형에게 계획된 미래를 표현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이 표현 원래 고지고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스탑! 계획된 미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진행형 시제에게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planned future를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다면 이 문장은 이렇게 할 거겠죠. 잘 들어 시킬 거니까. I've heard that our music teacher is going to be getting married 라고 할 뻔했죠. 응, 뭐라고 할 뻔했다고? I've heard our teacher is be going to getting married. 아, is도 쓰고 be도 쓰고 막 be 동사 난리 났네. Our music teacher is going to be getting married. 할 뻔 했다고요. 어? 뭐 할 뻔 했다고요? 이렇게 할 뻔 했다고요. 어? be going to 동사 원형. be going to do. 근데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해지니까 진행형 시제에게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안 된단 말이야. It is being raining. It is being raining.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얘긴 거야.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이거?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응? 비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자, 비가 내린다를 여러분들이 배운 표현은 이거잖아, 그냥. 어? 비가 내리고 있어요. It is raining. 어, 근데 비가, 미래 시제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라든지, it will rain 이라든지, 이 정도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은 못한대. 어? 왜? 이거 생김새가 딱 무슨 시제야? 비동사 뒤에 뭐뭐 하는 중이, 비 내리고 있는 중이다 를 진행형 시제로 표현하려고 애를 쓴 것 같죠? 근데 이건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대. 비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안 된대. 왜 안 돼? 음? 비 내리는 게 계획하는 거냐? 어? 내가 어 내일은 비가 내려야지 하면서 계획하면 비가 내리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계획된 미래일 때 진행형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I've heard that too. Really? I didn't know that. 자기도 들어봤으면 이런 옵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려줘서 알게 됐을 때는 Really? I didn't know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럼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다? 저거예요? I know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기시켜주는 게 뭐지? 상기시켜주는 거, 이제 한글 얘기하고 있어. 상기시켜주는 게 뭔데? 어떤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줘봐. 상기시켜주는 게 뭐, 어떤 게 상기시켜주는 거? 극장하는 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실과 단어 지원 준비해야 되는 거 잊지 마. 그런 거. 그쵸? 그런 걸 보고. 오케이. 그래서 상기시키다 라는 영어 표현. 상기시켜주다. remind죠. 됐습니까? remind. 마음속에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거. remind죠. 됐습니까? remain 아니고요. 남겨져 있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시킬 때, 잊지 마세요 라고 당부할 때 Don't forget to do를 써서 말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기시켜주기를 지금 요런 식으로 설명했으면 선행지식이 하나 필요하죠? 문법적 선행지식.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상자가 몇 개 뽕뽕뽕 생깁니까? 네 개죠. 그렇죠? 그래서 상자 겉에다가 여기는 신발, 여기는 옛날 사진, 뭐야? 써놔야 되겠죠? 여기는 뭐라고 순서라면 여기 like라고 써있을 거고, 여기는 want라고 써있을 거고, 여기는 인중이라고 써있을 거고, 여기는 try라고 써있었는데, 그러면 forget은 이 네 개의 상자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한테?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죠. 됐습니까? 여기가 뭔데? 누가 뭐 내가 try 읽으라고 시켰겠냐? 뭐 초등학교 4학년이야? 여기가 뭔데? forget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try도 그렇고 forget도 그렇고 뭐 어떤데? try라는 동사 자체, forget이라는 동사 자체가 뭐? 뭐? 뜻이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try 가지고 설명을 그러면 쭉 가보면 try는 무슨 뜻도 있고 노력하다 애쓰다 땀 뻘뻘 흘리면서 뭘 하려고 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면 try가 1번 뜻이 되고 싶으면 목적으로서 어떤 동작이 왔을 때 어떤 행위가 왔을 때 어떤 형태가 try to do다 어? 됐습니까? 반면에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일 때 동작이 목적으로 왔을 때 그때는 뭐다? ing 형태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try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럼 forget 가지고 해보자. 그럼 forget to do와 문법적으로 forget to do도 된다는 얘기고 forget doing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설명 다 했던 거야. forget to do 할 때 forget은 1번 뜻이고 forget doing 할 때 forget은 이 뜻이겠죠? forget to do 할 때 forget의 뜻은 뭐라고요? 제가 혼자요. 응? 혼자요. 제자분이.
밥 뒤지면 안 되는데. 자, 고쳐봐. 알 수 있어요. 공부하고 나서 고쳐보세요. 나 같으면 이것도 치워놓고 공부하겠다. 좀 더 빨리 한 번에 이키마스 끝내려면. 됐습니까? 뭐 forget to do 할 때 forget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나와? 어? 답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나와? 있다. 오케이. 아 그렇죠. 그러면 forget doing 할 때 forget은 기억하단가?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는 터널 같습니다. 터널. 터널이. 터널이요? 어 터널. 터널. 그렇죠. 터널에 들어간 정보는 다 밖으로 다 빠져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안에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풍비어 공허합니다. 공허해 뇌가. 어? Empty. Empty brain. 몇 번째 설명하는 거죠? 중2 때만 칠게. 중2 때만 치면 뭐 뜨문뜨문 하긴 했지만 최소한 여섯 번은 된 것 같아요. Forget to do는 미래의 일을 있다고요. Forget doing은 과거의 일이라고요. 어? Forget to do. 야,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에? 어? 숙제 왜 안 해왔어? 상황극이 상황극. 놀라지 말고.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어? 그러면 숙제 했... 네가 숙제 과거에 했던 일을... 숙제를 과거에 했던 걸 잊은 거야? 숙제를 미래에... 과거에 미래에 해야 되는 걸 잊고 안 한 거야? 어? 미래에 해야 돼. 어, 좀 이따 숙제해야지 했는데 안 한 거지. 야, 너 왜 숙제 안 했어? 어, 선생님, 감각했고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걔는 forget to do 한 거야, forget doing 한 거야. forget to do 한 애죠. 그쵸? forget doing 한 상황 해볼까? forget doing 한 상황 해볼까? 상황극. 상황극. forget doing의 상황입니다. 야, 너 숙제 해봤어? 안 해봤어? 어? 너 숙제 해왔어 안 했어? 어 선생님 깜빡하고 안 해왔어요. 네? 어? 뭐야 이거? 숙제 다 했잖아 바보야. 이게 forget doing 상황이라고요. 아 맞다 숙제 했었지? 알겠습니까? 완전 다르잖아. 완전 다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똑같 try하고 forget도 있고 한 녀석 더 있죠. 얘가 누구야? 당연히 remember도 똑같죠? 그쵸? 그럼 remember to do의 remember의 뜻은 뭐란 말이야? 미래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쵸? remember doing의 뜻은 과거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인 거지. 어? 그래서 내가 이제 도원이한테 도원이 맨날 숙제 안 해볼까? 도원이 전화해가지고 야 도원아 너 숙제해야 되는 거 알지? 그랬어. 그러면 도원이가 아 선생님 자존심 해야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 Remember to do 라고 나한테 대답하겠어? Remember doing 이라고 대답하겠어? Remember to do. Oh, I remember to do my homework. Don't 잔소리 anymore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아 기억하고 좀 이따 해야 되는 거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어. 어? 몇 시 몇 분에 만나기로. 근데 그거를 forget to do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못 만나. forget doing은 만나. 만났는데 치매 걸려서 까먹은 거지. 네. 됐습니까? 만나 놓고는 어 내가 만났나? 이러고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거 잠깐 깔아놓고요. 그래서 해야 할 일 언제 해야 할 일은 언제 해야 할 일이야? 현재 할 일이야? 미래 할 일이야? 과거 할 일이야? 과거 할 일 웃긴다. 그래서 여기 미래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표현이 Don't forget to do다.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거라. Don't forget to do. Don't forget doing은 치매 걸리지 말세요 이 뜻이겠죠.
네가 뭐 했던 거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됐습니까? Don't forget to do.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으로 remember to do 도 있고요. 그 다음에 let me remind you. 자 여기다가 이제 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숙제하라고 당부하는 표현, 상기시켜주는 표현 만들면 뭐가 되겠다. Let me remind you that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Do your homework. 됐습니까? 그러면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 해서 갑자기 선생님이 뭐 하고 싶어졌냐?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 1, 2, 3, 4, 5가 하고 싶어졌어.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 1, 2, 3, 4, 5 하면 뭘까요? 오케이. 이거 네가 대답한 건 이거 요 부분을 1, 2, 3, 4, 5 하면 5-3의 B 사역동사겠지. 난 여기 안 물어봤어.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는 뭐다? 사형식이라겠죠. 그렇잖아.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는 뭐 해준다? 상기시켜준다.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네가 숙제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방금 리마인드라는 동사의 특징이 어떻다고 내가 설명한 거지? 리마인드라는 동사의 특성을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 퀴즈 시간 같다 했지. 리마인드라는 동사의 특징을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 와, 몇 형식이다까지 가르쳐줬는데도 지금 답이 안 나옵니까? 어? 리마인드가 뭐다? 수여동사다. 얘가 누구 같다? 기브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리마인드 A 하고 B 자리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서 A에게 누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 는 것을 뭐 시켜주다? 상기시켜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요 부분을 하면 5-3이고요. 이게 되면 뭐도 된단 말이지. 끝에 물음표 오는 거.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Can I introduce myself to you? Could I introduce myself to you?' 이거 뭐 하기야 이거? 허락받기죠. 맞습니까? May I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 이런 것도 되겠죠. 허락받기 중에서 물음표 3종 세트, 마침표 1종 세트. 맞습니까? Okay.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 이런 표현들 바꿔 쓸 수 있는 거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 이런 것들이 있다. 중요 표현 더하기.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저 사진 보내야 되는 것만 잊지 말고 꼭 해줘 라는 표현 보이죠. Just don't forget to send me some pictures 가 보이죠. 그 다음에 문장 봐야 되는 거 잊지 마라, 기억하고 있어라.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네가 외출할 때, 네가 무슨 시제 외출할 때, 네가 무슨 시제 외출할 때? 미래 시제 외출할 때 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라. Lock the door 해야 되는 거 기억하고 있어라. 내가 갑자기 무슨 시제 외출할 때 라는 거 왜 물어봤어요? 이 당부하는 문장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은 명령문이니까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고 이 상대방은 무슨 시제 외출할 겁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교재가 틀렸죠. When you will go out. 그래서 will 써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란다고 쓰는 사람들 셀프 딱밤 두 대씩. 오케이. 쓰려고 그랬잖아. 빨리 딱밤 때려. 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들. 어? 권성모 애들 졸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들로 임명됐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길 가다 만나면 어이 버르장머리 없는 김도헌, 버르장머리 없는 백민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습니까? 뭔 소리. 미를 여기다 왜 쓰나? 어? 여러분들 접속사 파트 언제 끝냈는데 지금? 어? 됐습니까? 오케이. Lock the door 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 lock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픈? 오픈? 오픈은 close의 반대말이겠지. 그렇죠. unlock이죠. lock, unlock. Remember to lock the door.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그럼 새끼 그거 거짓말이라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게 해주렴 이란 표현이 보이죠. Let me remind you that he's a liar.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교재가 조금 오해를 살도록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가지 표현들, 자, 요 표현들은 요기를 기준으로, 요기를 기준으로, 자, 요 뒤에다가 to send me some pictures to lock the door 라는 표현으로 지금 뭐를 집어넣었냐? to 부정사를 넣어놨죠. 근데 to 부정사를 넣어도 되고, to 부정사를 넣어도 되고, that you should send me some pictures 라든지, remember that you should lock the door 도 된다고요.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 forget이나 remember 같은 동사는 want 같지가 않다. 됐습니까? want 같아도 되고 think나 know 동사처럼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want는 절대로 뒤에 대절이 목적으로 오는 일이 없어. 됐습니까? Okay. Don't forget to send me some pictures. Okay. 자, 그래서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렴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뭐라고요? Okay. 둘이 좀 같이 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장 걸 때 네가 외출을, 아, 진짜 문장 걸 때? 네가 외출할 때 문장 걸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하고 있으렴.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지 않으면 이렇게 읽는 게 떠듬떠듬입니다. 오케이. 나한테 사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 Just don't forget to send me some pictur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하이킹 갈 계획이다 이러고 있죠. I'm going to go hiking. 그래서 don't forget to take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이게 1번이었고 2번이었고 3번 쭉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대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이킹 갈, 난 등산 갈 계획이야. 난 등산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go hiking 했더니 물 한 병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to take a bottle of water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또 That to take, wow. That take a bottle of water. That take a bottle of water. Okay. 틀렸죠. Let me remind you 버전 뭐? Let me remind you 버전으로 뭐? 잠깐 기다려, 조용히 있어봐. 응.
맞았어? 네. 뭐라 그랬는데? 그렇죠, 맞죠. 네가 아까 틀린 거랑 지금 맞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맞는 걸로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머릿속에 집어넣고 틀린 걸로 설명을 하니까 머릿속에 틀린 게 기억에 남아갖고 다음번에 물어보면 또 틀린 걸로 얘기합니다. 뇌의 기재가 그럴 거 아니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 오시고요. 자, 그 다음 대화파트. 지금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실제 대화에서 알고 있음 난 뭐 들어본 적 있어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I've heard that이 대표였고요.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은 뭐였어? 뭐 잊지 말아라. 요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죠.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 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올지 몰랐네. 되게 빠르네 오늘. 이렇게 7과지? 네. 네. 땡큐. 오케이, 먼저 빈칸 채우기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1이니까 아무래도 뭐하기? 알고 있음 표현하기.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 I've heard that, your Sam. 뭐라든지. 됐습니까? I've heard that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girl과 boy,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뭐 상대방을 스스럼 없이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둘의 관계는 뭘 것 같다? 오케이, 연인 관계인가? 네, 친구 관계겠죠. 자, 거리 먼저 남자애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뭐래요? Can you tell about volume up? Volume up? Can you turn up the volume?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한 다음에? Because I like this song. 이러고 있죠.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Because I like this song.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하면서 여기는 형광펜 몇 군데 칠해질 것 같아? 몇 군데 칠해질 것 같아?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두 군데? 또 민준이 몇 군데?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에서 형광펜 몇 군데? 한 군데다. 난 다른 건 다 안다. 와우, 오케이. 세 군데. 됐습니까? Okay,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들은 휴대폰의 소유자인 남자아이가 뭐래요? 왜 하다 말아? The highest volume. I can't turn it off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오케이, 그래서 형 앞에 몇 군데? 한 군데. 한 군데다. 오, 되게 좀 인색하신데? 몇 군데? I can't turn it off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한 군데다.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t's I can't turn it off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들었던 애가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I've heard a glass. works 애정도 좋고 like
Walks like a speaker.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I've heard a glass walks like a speaker.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I've heard a glass walks like a speaker. 오케이, 그래서 몇 군데?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I've heard a glass walks like a speaker. 세 군데. 또 몇 군데? 네 군데.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I've heard 1군데, 2군데. I've heard 1군데, 2군데. 뭐 4군데 정도 더 하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남자아이가 뭐래요?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됐습니까? Hey,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그래서 몇 군데? 2군데. 2군데, 또? 1군데. 하나. 둘, 셋. 세 군데 정도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데 광팬이가 발리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겠죠. 됐습니까? Can you turn up the volu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한 군데 늘었는데 얘가 뭐니까 뭐 어순이 바뀔 수도 있죠.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도 어순을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자, 얘가 개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어순을 이 어순 말고 다른 어순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순을 바꾸기가 좀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런 전치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the volume on your phone이 무슨 뜻일지 생각하면 되겠죠. The volume on your phone. 됐습니까? 뭐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세 군데라고 했으니까 요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에서는 요거 하면서 여기에 있는 can과 여기에 있는 can을 비교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주의라는 거죠. 뭐 주의하고 얘가 뭐 1, 2, 3 중에서 뭐냐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얘랑 얘가 보이죠.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Not anymore가 보이죠. 단어할 때 not anymore가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여기 뭐랑 뭐가 있으니까 얘를 요렇게 갖고 얘를 한번 넣어봐라 뭐 이런 얘기 했죠. I like it's the highest volume. 그 다음에 뭐 최상급 표현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에서는 이거 뭐 마침표로 끝나는 뭐 하기 표현이죠. 됐습니까?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그 다음에 이제 put의 형태에 대해서 됐습니까? 뭐 to put, putting, put putted 이런 건 없는 건 알죠. put put put이니까 왜 여러 가지 put의 형태가 to put도 있고 putting도 있고 뭐 이런데 왜 하필이면 put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n은 glass랑 합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여기에 뭔 일을 하냐 이런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가 하나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에서는 뭐 얘에 대한 얘기는 얘랑 연결시켜서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일어난 일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인데 H로 시작하는 표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try it now. 에서는 당연히 얘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에서 일단 이거하고 비교해서 바로 할까요? 자, 이거 can의 여러가지 의미, 뭐 능력, 허락, 요청, 추측 중에서 뭐예요? 능력, 허락,
요청, 추측 중에서 뭐예요? 무슨 맛 양념이야 이거? 요청 맛 양념이죠. 그러니까 몇 종 세트? Can you? Will you? 그 다음에 could you? Would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turn it up anymore. 이 can't는 무슨 맛 양념이야? 그렇죠. 능력 맛 양념이니까 아까는 4종 세트, 이거는 몇 종 세트? 같은 표현 하나밖에 없죠. 그 표현이 바로 뭐다? 그걸 넣어서 문장으로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anymore. I'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청 맛이고요. 얘는 능력 맛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각각 다르다. 됐습니까? I'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됐습니까? Be able to do. 근데 not 들어있으니까 I'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urn up이 뭐니까? 이어 동사니까 원래는 목적어를 여기 놔도 되고 여기 놔도 된다고 했는데 얘는 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 뭐 좋은 시도입니다. 자, 근데 정확한 건 얘가 이동, 얘 지금 턴업의 목적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다리 사이에 낀 걸 수는 있는데, 왜냐면 암만 길어봤자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되는데, 만약에 다리 사이에 낀 거면 어순이 어떻게 돼버린다? Can you turn the volume on your phone up? 하기 때문에 turn과 up의 사이가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turn up의 느낌이 별로 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지금 다시 말하면 뭐 하는 말이 뒤에 왔기 때문에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온 게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이런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낀 굳이 앉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응?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volume on your phone의 뜻은 뭐니까? 네 폰의 볼륨이 되겠죠. 네 폰의 볼륨이니까 여기에는 전체다 뭐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on. 됐습니까? 빈칸이면 채워놓을 수 있겠죠. the volume on the TV. 됐습니까? 그 TV 볼륨, the volume on the TV. 그 라디오 볼륨, the volume on the radio. 전치사 on이 와야 된다.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I can't turn it up. I a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자, 일단 if부터 합시다. 그래서 it은 당연히 인칭 대명사니까 뭘 잡아온 거야?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닥. 그렇죠. The volume on your phone 대신 왔죠. 딱 밤 싼데 때리시면 되겠죠. The volume on your phone 대신 왔죠. 어? The volume on your phone 대신 왔잖아. 그렇죠. 안 속네. 아이씨, 쉽게 딱 밤 한데 때릴 수 있었는데. I can't turn up the volume on my phone anymore. 난 더 이상 내 폰의 볼륨을 높일 수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보이니까? Not anymore가 보이니까 Not anymo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왜 말을 하다가 마냐 너는? 똥을 싸다가 말아요 맨날. Not anymo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No more로 바꿔 쓸 수 있고, no more로 바꾼 버전. I can turn it up no more. 맞아요? 네. 오케이, 둘 다 셀프로 딱밥 한 대씩 때리시면 되겠죠. 또 내가 갈까? 오케이. No more의 위치는 뭐하고 똑같은 위치라고 그랬어? Not. 니들은 not도 못 집어넣냐, 문장 속에? 그래서 뭐라고? I can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I can no more turn it off. 됐습니까? 그리고 anymore의 뜻은 해석이 뭐다? 더 이상. 됐습니까? 난 더 이상은 높일 수가 없다. Because
This is the highest volume. 이것이 최고 가장 높은 음량이야.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let me just put your phone. 그래서 put은 요거는 뭐 1, 2, 3, 4, 5 하면 해결되는 거죠. Let me just put 요까지 1, 2, 3, 4, 5 하면 뭐니까? 5-3에 be 사역동사니까 put은 또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하다? 네? To put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형태 불가능하다. 이 자리에 to put이나 ing 붙은 게 오면 틀렸다. 뭐 문장의 형식 다시 해줘야 돼요? 다시 해줘야 되겠는데 뭐. Let me just put. 그리고 let me just put. 대화파트로 돌아와서 이거 뭐 하기? 허락받기죠. 그래서 같은 표현 물음표 동사원형 버전 May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물음표 Can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물음표 Could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물음표 됐습니까? May I, can I, could I? 물음표 버전도 가능하겠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lass는 여기서 glass는 지금 무슨 뜻이다? 무슨 뜻으로 쓰였으니까 어가 붙었다. 얘가 무슨 뜻도 있고 유리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유리 잔이란 뜻도 있는데 지금 무슨 뜻으로 쓰였으니까 유리 잔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죠. 유리란 뜻일 때는 물질명사니까 셀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리 잔 속에다가 내가 너의 폰을 그냥 좀 넣게 해주렴. 물이 담겨있는 상태에서. 물이 안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I've heard that 뭐 완벽한 문장 맞죠.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대해서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멋같이 역할을 수행하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수고 멋같은 역할을 수행하다 walk like 됐습니까? A glass walks like a speaker 됐습니까? Yeah, I heard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그래서 유리잔이 스피커 같이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예. Okay, work like라는 거. 뭐 빈칸 여기에 빈칸 전치사 빈칸 문제. 여기에 빈칸 전치사 빈칸 문제. 그다음에 what an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거부터. 그래서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죠. It is야, is it이야. It is야, is it이야. It is야, is it이야, 여기.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감탄문이라 그러고. 됐습니까? 얘가 감탄사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H로 시작하는 똑같은 표현. 하우 인터레스팅 it is 하고 같죠. 그래서 감탄문 시작은 what이나 how로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what으로 시작한 이유가 되는 녀석에다 밑줄 그으라면 뭐? 감탄하는 이유 속에 명사가 있는 경우에 what how interesting 하고 주어동사 등장하면 그때는 how 명사가 없을 땐 how 뭐 1학년 때 문법이고요. How interesting the idea is. How interesting it is.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 Let's try it now. 에서 it에 대한 얘기. 일단 let's try it now를 해석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번 그것을 지금 한번 노력하자예요. 시도해 보자예요. 그래. 그럼 그게 뭔데? 그것을 시도해 보자는데. What? 그게 뭔데? 아, try. 우리 말로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영어 원어민이 아니잖아. 폰에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되겠네. Try. Let's try. To
To put? Putting? Putting what? Putting my phone. My phone. In a glass. 네, 그래서 it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try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무슨 to pu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넣으려고 애써 보자야. 시험삼아 한번 넣어보자야 이놈아. 어? 가르쳐준 걸 왜 응용 못합니까? 어? 그래 안 그래? Okay, let's try putting my phone in a glass now. 한번 내 폰을 시험삼아 유리잔 속에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뭐하기? 이번엔 뭐하기야? 아깐 뭐였고 이번엔 뭐하기? 제안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표현 Shall we try it now? 물음표. Why don't we try it now? 물음표. How about trying it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만나 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오케이. 지금까지 돋보기 봤고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마음에 드는 노래가 어디에서 들려오고 있어? 자기가 막 거의 마음에 드는 노래가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뭔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있죠. 어떤 식으로 나아졌으면 좋겠다? 소리가 노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뭐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죠.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남자애가 소리 높여주면 땡일 텐데 소리를 높여줄 수가 없어. 왜? 하기 싫어서 그렇죠. 왜? 그렇죠. 더 이상 안 올라가죠. 맥스죠. 맥스 볼륨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닥치고 그냥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들어 있어야 되겠죠? 아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똑똑해? 거의 똑똑해서 어떤 걸 들어본 적 무엇을 어떤 팩트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무엇을 어디에 뭐 하면 보이폰에 전화기를 폰 속에 폰을 유리잔 속에 넣으면 소리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증가된다. 그렇죠. 강화되고 증가되고 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서 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갖고 전화기 퐁당 빠뜨렸죠. 됐습니까? 유리잔 빈 유리잔 속에다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다음 중 이 대화를 읽고 이 아이들이 대화 후에 할 일인 것과 할 일이 아닌 것을 구분하라고 했을 때 얘들은 물이 들어있는 뭐 잔을 들고 왔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빈 잔을 들고 왔다고 해야 되겠죠. 빈 잔을 들고 와서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마시나요? 폰을 넣겠죠. 그런 거 속는 애들 있다니까 진짜. 그렇죠? 여자아이는 물이 가득 든 잔을 들고 와서 남자에게 내민다. 네 폰 자살시켜. 됐습니까? 네. 자,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한데 그래서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애는 여자애입니다. 요청합니다. 너는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urn it up the volume? Turn it up the volume? 아, 모두가 막 두 개씩 막 넣는다. Can you turn up the volume? 볼륨인데 어떤 볼륨? On your phon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무능력 표현이 나오죠.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못 올린대요. 네. 왜? 최고 볼륨이래. 됐습니까? 그래서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허락 좀 해달라죠. 내가 걍 좀 넣게 해달래. 내가 좀 걍 넣게 해달래. 뭘 넣게 해달래? 네 폰을 거기다가 잔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뭐 알고 있다 알고 있을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수거하라가 나오죠. 이 여기 나올 때 나가 들어본 적 있는데 뭐가 뭣같이 역할한다?
유리다리 원같이 그처럼 역할한다라 는 것을 얘는 생략되고 없죠. 것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좀 넣게 해줘. Let me just put what? Your phone. Where? In a glass. 알고 있은 표현? I've heard. 생략해버리고 A glass walks like a speaker. 됐습니까? A glass walks like a speak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얘가 깜짝 놀라죠. 와, 너 대단히 똑똑한 아이구나. 깜짝 놀라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제안하는 표현 나옵니다. 같이 해보자고. 됐습니까? 그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됐습니까? 왜 깜짝 놀라면서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 Let's try it now.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 오셔야 돼요?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I've heard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클래스 카드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대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 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산 교재 뒤쪽에 보면 워크북 있다 했죠? 아, 네. 워크북 하셔야죠. 네. 이런 게 있었어? 아니, 그게 뭐 워크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 결과는? 후속 조치를 네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해 보세요. 예, 수고들 했습니다. 팀과 오케이. 그러면 그걸로 충분해? Enough? 하고. 네. 아예 오픈 다 떠났는데. Enough야? 됐어? 괜찮아. 아이폰 20번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가요. 네.